일단은 미완성이긴 한데 이번 생각은 맞을 거야. 그러니까 좀 보여줄게. F 동그라미 G에 X가 있으면은 F의 X 자리에 G가 들어간다는 얘기니까 이렇게 돼야 되는 거지. 마이너스 AX 플러스 4가 이 안에 쏙 들어가는 거야. 그러면 얘를 T로 치환해서 문제를 더풀 거거든. 그러니까 이제 합성한 결과는 t의 제곱 빼기 t 빼기 6이 돼. 그게 0보다 컸으면 좋겠다 그랬으니까 0보다 크면 되는데, 이때 이제 x는 모든 실수잖아. x는 모든 실수이지만, x는 모든 실수이지만 이걸 치환한 t는 모든 실수가 아니라고. 이건 뭐 그냥 기본적인 얘기지. 지금 내가 하는 얘기는 t가 x제곱 빼기 ax 플러스 4니까 x-2분의 a의 제곱 빼기 4분의 a의 제곱 더하기 4라 할수 있겠고요. 그렇게 되면 이 사람보다는 이제 t값이 크죠. 치역이 그런 거잖아. t값의 크기가 4-4분의 a의 제곱보다는 커야 한다고. 최소한 이 조건 하나는 얻어낼 수 있어서 그 t의 범위가 이제 얘한테 전달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범위에서 이 식은 항상 0보다 커야 한다더라 라고 이제 바톤을 넘겨받았어, 의미에. 바톤을. 그럼 이게 이제 t 빼기 3과 t 플러스 2가 0보다 크거나 같아서 t가 3보다 크거나 같거나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여기가 3이고 여기가 마이너스입니다. 이렇게 돼요. 알겠습니까? 네, 그렇게 되면 이제 그게 0보다 큰 범위, 0보다 크게 되는 범위가 그 여기인 거잖아요, 여기.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주는 t값이 이제 3보다 크다와 마이너스 2보다 작다인데, t가 이거보다 클 때는 항상 0보다 큽니다. 항상 모든 실수 x에 대해서니까, 이번에도 이제 모든 실수 t에 대해서, 다만 t가 요런 범위 안에서. 이게 이제 0보다 크려면 여기를 찍어야죠, 여기. 이거 3보다 큰 범위에서는 항상 0보다 크지만, 마이너스 2보다 크다 이래버리면 0보다 작은 것도 있고 큰 것도 있으니까 안 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좀 해서, 다음 계산은 4 빼기 4a의 제곱이 3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4분의 a의 제곱이 1이 되고요. 그래서 a의 제곱이 4보다 작다니까 a가 2와 마이너스 2 사이에 들어가는 걸로 결론을 좀 내보았습니다.